최근 달러 원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환율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 감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연초 1,080원 수준이었던 달러원 환율이 지난 12일 1,200원을 웃돌기도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 투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환율이 약간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시장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인 요인으로 급등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송대근 한국은행 외환시장 팀장 설명 들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 등에 따른 미달러 강세, 미국 정부 부채 한도 및 중국 헝다그룹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한편 9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달러원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폭은 평균 2원 90전으로 8월에 4원 50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 안정화 조치 가능성 발언 등의 영향으로 오늘 외환시장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